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대 일을 만들겠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주신 분이라는 마음을 좀 바뀌게. 기본적으로 그런 뭐 긍정이 엄중한 그런 잣대로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사실상 다시 추천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민주당이 일축하며 특검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